이렇게 쓰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러면 50%까지 남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했다가 집에 가서 부모님도 보고서 상의할 수도 있고 그런 자료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맨드에다가 제목을 한번 쓰는데요. 백티비에다가 남편과 아내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부부관계 결혼이라고 하는 질문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기 전에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찾으셨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2장 여호와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리하여 없는 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구절을 좀 더 실감하는 사실인데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 빼놓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독차하는 것이라고 해요. 외로운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라는 기고 여기 유명한 말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외감과 고립감 이 독차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차.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별을 해가지고 남편이 먼저 가고 아니면 아내가 교통사고 먼저 죽고 혼자가 됐을 때가 그 외로움 이 세상에 가장 큰 비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여 둘이 행복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가 세 개가 있대요. 아니면 우리 사람 외로운 것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 만든 공동체가 받았었습니다. 첫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천국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다. 참 외로운가? 외로우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대피를 마련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결혼한 거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받았었습니다.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짜가지신 목적이 뭐냐니까 첫 번째가 자녀 생산이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했는데 이제 3년, 5년, 10년인데도 자녀를 못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서도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산부인과도 산대요. 자기는 5천 명 이상을 애기를 받아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 부부가 제안을 했어요. 자녀를 꼭 자기가 낳아야 되느냐. 지금 버려지는 아이도 많은데 입양해서 키우라고요. 그래서 딸을 입양해가지고 지금 결혼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목적이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시대 있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그게 좋았어요. 그죠? 있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1970년대 이때는 결혼의 목적이 바뀌고 있어요. 결혼은 왜 하냐? 그러니까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가지고 한복을 이루어주다. 예, 결혼의 목적이 어디냐? 받았으겠습니다. 두 번째,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왜 하냐 하면 자녀가
시키는 점이 아니에요. 부부적인 아이가 없어도 남자가 부부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해가지고 둘이 적응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특별히 친밀감을 누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혼 후에 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소서에 볼 것 같은데요. 결혼이란 제도를 바꾸신 그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우리 예배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에 예배소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예배소서 5장입니다. 예배소서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예배소서 5장 25절 25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나서 26절이 중요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거기에 26절과 27절에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는데 거룩하게 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냐 그랬더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받아쓰겠습니다.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부산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고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 거룩하게